아이고 형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동한 네.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국제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소위 말폭탄이 혹시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아라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도덕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상권 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끈 수레의 두 바퀴와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포괴하고 굴복시키려 하시는 성공적인 국정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소개를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임입니다. 국가가 곧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나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이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비공개 자리에서도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제가 예상하고 네,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끼리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